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죽전리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있는 주말 세컨하우스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지은 지 보자 한 7, 8년 정도 되는 주택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2층 구조입니다. 2층 복층 구조인데요. 리모델링 비용은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요. 금액은 앞전에 내놓은 금액보다는 저렴하게 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전원 별장, 전원 주택, 그 다음에 주말 세컨 하우스 주택은 이렇게 조성이 잘 되어 있는 전원 별장 단지 내에 있는 세컨 하우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에 그 우리 세컨하우스 전원 별장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개하는 집 바로 앞에 지붕갈이 한다고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입구에 자연석으로 돌담을 쌓아 놓았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시지만은 관리를 안 하셨는지 최근에는 뭐 안 오셨는지 뭐 엉망이다. 잔디밭도 그렇고 정원도 지금 엉망으로 나무가 지금 이거 전지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자, 이런 비싼 나무도 주목이가 주목 요는 주목나무도 심겨져 있습니다.
금송, 육송, 뭐 다양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요. 유실수도 뭐 살구, 자두 뭐 없는 게 없다. 자, 우리 주택 대지 면적이 225평이고요. 그 다음에 2층 건물 총 면적이 25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4년도 7월 1일 날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자, 외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바로 우측편에 상수도 갈로가 깔려 있고 수도 하나 빼놨습니다. 세차라든지 또 여기 정원에 물 주기 아주 용이하도록 상수도 하나 빼놨습니다. 정화지 묻혀 있고요. 뒤쪽에는 지금 풀을 제거해야 되는데 산딸기가 지금 자생 중에 있습니다. 산딸기가 자생 중에 있고 뒤쪽에는 지금 석축이 쌓여져 있습니다. 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마다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는가. 이 잔디 깎아야 된대 이거. 야, 이건 앵두 나무인데 앵두가 없다. 이거 앵두인데 앵두가 없다. 이건 매실나무 같고 요거는 자두. 요실수는 많습니다. 자, 요런 거는 뭐 천천히 놀기삼아 하시면 되고. 야, 요거 매실인데 엄청 열렸네. 왕매실도 왕매실. 앵두, 자두. 이거는 왕벚나무입니다. 왕벚. 넓은 테라스 공간. 그럼 여기가 이제 기름 보일러실이겠죠? 아, 잘 됐네. 이거는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요거는 이제 반석. 하, 좋다. 반석 요거. 크다. 자, 그리고 여기가 넓은 텃밭입니다. 넓은 텃밭. 요거는 감나무, 대추나무. 요거는 배나무인데. 배나무. 배 맞나? 무슨 나무고. 하여튼 유실수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왕벗도 있고. 텃밭이 굉장히 넓어요. 텃밭이. 와, 텃밭 넓디. 하천부지를 접해 있어서 7평수는 좀 더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300평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넓다, 넓어. 텃밭이 굉장히 넓다. 자, 왕벚 나무 밑에 이런 데 정자 하나 떠놓으면 되겠다. 시원해. 아이고야, 이 바위가. 평상처럼 그렇게 널따란 지금 반석이 지금 딱 놓여져 있다, 그죠? 여기다가 앉아가지고 식사라든지 차도 한잔 마시면 되겠고. 엄나무가 나무가 굵어요. 요거는 나중에 약재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계곡인데 지금 갈수기가 되다 보니까 계곡에 물 흘러가는 게 안 보여요. 지금 물 호수가 보이잖아요. 여 밑에 이거 나랑 농사 짓는 분이 물을 땡겨가지고 모내기 하는데 논에 물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계곡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아쉽다. 물이 요 천천히 내려가면 되겠네. 요 계단도. 으쨔 으쨔. 자, 계곡으로 왔는데 물이 없어요. 좀 아쉽다, 그죠? 여름에는 여기가 물이 철철 내려갔는데 좀 아쉽다. 아쉽다. 조금 아쉽다.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름에 놀기 좋은데 이게. 또 시원하다 이게. 조금 아쉽네. 요는 물이 보이네. 이 물 호수만 아니면 여기도 물 흘러갈 건데 물이 얼마나 없으면은 농사가 우선이니까. 어쨌든. 우와, 저 물고기 봐라. 중태구 버들치. 저 돌방 밑에 버들치 엄청 있다. 에이구. 요 예전
이건 폭포네. 예전에 그 폭포네, 폭포. 폭포. 여 위에는 물이 흘러가나? 한번 올라가보자. 자, 흘러 내려오나? 한번 가보자. 아, 이렇게 막아놓으니. 안 그러면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올 건데. 너무 아쉽다, 그죠?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게 한다고 저 물을 막아버리니까 여기는 물이 안 보이잖아. 좀 아쉽다, 그죠? 할 수 없지, 뭐. 농사 고생이니까. 자, 여름철에는 물이 철철철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아쉽다, 그죠? 자, 또 현장에 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네, 우리 전원별장 텃밭으로 왔습니다. 제 위에 그 물막음만 없으면은 계곡물이 철철철 내려올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사가 우선이니까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는 다 봤어요. 유실수 종류가 많아서 뭐가 뭔지도 나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칸 전원별장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현관입니다. 아, 현관인데 신발장은 없습니다. 신발장은 없고, 아이고야, 이게 중문이 크다. 세칸 하우스 중문 슬라이딩 도어. 어우, 부드럽네. 슬라이딩 도어를 닫고 들어왔습니다. 자, 붉은색 계통의 일자형 싱크대입니다. 아, 기역자형 싱크대입니다. 이거 좀 티 나왔네. 자, 3구짜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져 있고요. 하이넥스라 하는 것도 있나? 이게 옛날 거다 보니까, 에, 싱크대가 옛날 거네. 붉은색 계통의 하이글로시, 에, 색깔로, 싱크대 설치를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일자형, 기역자형의 싱크대입니다. 자, 바닥은 지금 타일 대리석으로, 바닥 마감을 했습니다. 거실이 넓다. 자, 요거는 장식용, 배치카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배치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장식용, 배치카입니다. 요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세컨하우스 화장실입니다. 비데 설치되어져 있고요. 좌변기, 개수대, 작은 상부장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컨 별장은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자, 큰 거실에 주방, 그 다음에 천정이 높아요. 우리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고요. 지금 가지등, 그러니까 상대리아 가지등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담아 나간 건 없네요. 자, 리모델링 좀 해야 되겠다. 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다지 문이네요. 예다지 문. 그리고 창문은 지금 보니까 LG 샷시로 샷시 마감했네. 전체적으로 LG네, LG. 자, LG 창문, 그 다음에 샷시 다 LG네, LG. 괜찮네. 이거 LG 지금 적혀 있잖아. 지금 LG 샷시로 했다. 최고급으로 했네. 자,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이 다락방인데요. 바닥은 지금 보면은 1층은 기름 난방이고요. 거실하고 방 하나. 이거는 기름 난방이고 2층은 지금 전기 판넬 난방입니다. 자, 계단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뺑 돌아가면서 올라가네. 자, 360도 회전해서 올라갑니다. 불편하진 않겠다. 호호, 호호.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2층이 방이 크다. 1층 방보다는 2층 방이 굉장히 크네요. 등이요, 좀 색다르다. 등이 색달라. 같이 볼까? 등이 색다르네. 밑으로 땡길 수도 있고 그런갑다, 이게. 아이고, 참.
조명이고 희한한 걸 달아놨네. 자, 2층 다락방인데요. 철근 콘크리트가 되다 보니까 쿵쿵쿵 뛰어도 울림이 없습니다. 자, LG 창문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전기 판넬 난방입니다. 보이시죠? 전기 판넬 난방이다. 문은 예다지 문이다. 예다지 문. 튼튼하게 잘 만드는 예다지 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판은, 2층에 있는 장판은 지금 강화마루로 장판을 했는 것 같네요.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 강마루 아닙니다. 강화마루로 공사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도배장판 정도는 하고 입주하셔야 되겠다. 등도 이쁜 거 달아놨네요, 이거는. 자, 도배장판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자, 내려가보자. 아, 근데 이게 다 좋은데 계곡에 물이 안 흐르네. 그게 조금 아쉽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는 다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저쪽 편에 화장실, 거실 화장실, 손님 화장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층에 방 하나고요. 2층에 다락방입니다. 방이 두 개죠. 그러니까 다락방이 커요. 2층 방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등, 산데리아 가지등, 그 다음에 주방, 약간 기역자형의 주방입니다. 3구짜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져 있고. 자, 실내는 보니까 도배장판, 바닥은 이제 1층 바닥은 안 해도 되고요. 2층에 도배장판, 그리고 거실에 일부 도배만 하면은 바로 입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외부에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전원 별장은 주거 용도로는 안 맞습니다. 세컨, 주말 세컨 하우스로 적합한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 편에 텃밭이 넓기 때문에 나중에 방이 좀 모자라거나 조금 그럴 시에는 저쪽에 농막을 하나 짓든지, 한 10평 정도 건물을 지어 화장실 한 개 놓고 뭐 황토방 하나 짓든지,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는 이렇게 보면은 한 대, 두 대, 한 세 대, 네 대, 뭐 다섯, 여섯 대까지 될 수 있겠습니다. 여 앞으로 땡겨버리면은. 그 차는 충분하게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뒷손댈 거 좀 있습니다. 한 7, 8년 된 집이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금액은 제가 우리 땅주인 사장님 네 분하고 또 같이 부동산 형님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해인사 IC까지 10분 15분, 대구까지는 45분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접근성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우두산, 저 앞에는 남산 제1봉, 그 다음 저쪽에는 비계산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등산 코스도 많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병약하신 분들 요양처로 급추천하는 경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경남. 자꾸 경북만 하다 보니까 입이 발리다. 경남 합천군 가야면 죽전리에 있는 세칸 힐링하우스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참한 매물 만들어서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6호는 장미입니다. 장미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